여기도 봄이 되면 벚꽃길이 여기도 엄청 이쁩니다. 여기도 카이스트, 대전 카이스트. 저 메뉴래, 저 메뉴. 저거요,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는 우스인데? 이거예요? 구멍, 어? 구멍 난게왜 저기지? 아니, 왜냐면, 저 하수구는 이렇게 구멍 난걸 놓질 않아요. 이거는 우스 거예요. 요거나, 일단은, 네, 이거는, 아마 일단 이건 아니야. 일단 저거 저럴 수도 있어요. 예. 기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데. 저거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예, 기름을 막혀서 들어가질 않아.
아, 리모컨 하나로 하니까 편하다. 오우, 되게 조용해. 예, 거수 새끼가 엄청 조용해졌어요. 예, 베개 소리는 잘 안 들려. 예, 엔진, 저기만 들려. 네, 이게 더 센 거야, 이게. 길부터 내고. 앞에서 막혔네, 앞에서. 앞에서부터 막혔네. 어우. 어우, 앞에서부터 막혔네. 앞에서 반대에 막혔어.
노즐 바꿔서 한번 넣어. 아, 두 개가 이제 만났어요. 호수가 만났어요. 빠져야 돼. 이거 포인트. 잠깐만요. 좀만 나가. 걸리는 거 없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예.
아, 이제 거꾸로 빼면 되겠네, 이제. 아!
일단 그 와, 기름값 장난 아니네. 와, 1939원? 휘발유하고 차이가 없어. 어? 아니, 어떻게 경유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냐고, 세상에. 와, 나 진짜. 고가스찾기 기름도 지금 벌써 발통 하나 써보면 아 장난 아니네 진짜. 아씨 기름 얼마나 있지? 와 진짜 휘발유하고 경유랑 차이가 없어.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해주세요. 주유량을 리터. 선택해주세요. 리터, 40리터. GSM 포인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없어.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 영수증을 받기 전에는 결제용 카드를 빼지 마시고 분실 위험이...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결제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보통 전에 6만 3천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15,000원이. 신용카드 할부 개월을 선택.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5,000원이 더 오르면 더 나오는 거야, 지금. 경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 캡을 열고 녹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주유 중입니다. GS 캐틱스에서 주유할 때마다 최대 15% 할인되긴 주유 중입니다. 전에 40리터는 63,000원인가? 이렇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단가 영수증이 다 나오기 전에 영수증을 뭐 잡아당기지 간단한 거는 안 갈 수가 없어. 확인하시고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멀리 가면, 확인해 주세요. 멀리 가면 기름값도 안 나와. 예, 진짜 농담이라 요즘에. 기름값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야겠는데? 우리 한 3리터는 채워도 되겠다. 원래 20리터 내는 게 딱 좋아요. 네, 정량 딱 있네. 25리터? 25리터 한번 넣어볼까. GSM 포인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근데 주유가 이렇게 짧어. 어? 아. 몇 리터 들어? 8리터 들어갔네. 몇 리터 들어? 주유 중입니다. 주유 7리터 들어갔네. 간편하게 15% 할인받는 주유 필수 카드. 고급료 한번 넣어볼까? 어? 고급료 한번 넣어볼까? 고급료? 걸어주시고 어? 연료 캡을 닫아주세요. 고급료 한번 넣어볼까? 다음부터? 영수증을 어? 궁금하네. 어? 고급료 한번 넣어줘야겠다. 아씨, 나 호스 다 긁. 어, 벗겨졌어. 벗겨진 거야? 어, 다 기스났어. 아, 약간. 아, 이게 혼자 일하면은 이게 안 땡기는데. 이거 5만원? 아, 이게 한 달 지출이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그러니까 절대 싸다고 비싸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이건 찾아가는 서비스잖아. 찾아가는 서비스. 근데 어떻게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싱크대를 어떻게 과수작도 봐봐. 휘발유값 빼고 기름값 빼고 하면은 기름값 장난 아니라니까 요즘에. 결국엔 자기들 다 스스로 무덤 파는 일밖에 안 하는 거야 지금. 한번 견적을 잘못 내면은 그 한번 견적이 평생 간다니까? 어? 그 사람은 그 가격에 맨날 부른 사람으로 인식이 돼버려요 주위에서. 예. 네. 스스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왜 그러고 다니냐고 도대체가. 비싸게 장기 올려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장기를 올렸어. 그냥 스프링 갖고 뚫고 다니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 에휴.